안경 벗으라고요? 하나. 몇 시야 지금 어디야 여기? 지금 날씨가 어떻게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좋아? 몇 도야? 1도 1도 1도? 1도 그 고깃집 아니야? 김일도? 지금부터 일을 시작하는 거야? 어디야 뭐야? 파리바게트. 아 진짜? 봉줄. 근데 아침 7시에 빵집이 문을 열어? 여기는 24시간이야. 야 파리바게트에서 감자탕 파나? 어떻게 24시간 알아 지금? 안녕하세요 학교 가세요 지금? 어 일로 와요. 지금까지 밤새 술 드신 거예요? 네. 어, 몸이 장난 아니시다. 어깨 아무것도 안 넣으신 거예요? 네. 럭비 선수. 오! 진짜로?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는 거야? 와우! 안녕하세요. 찬성이다! 약간 예술 아티스트 같으신데? 바텐더예요, 바텐더. 오! 바텐더! 지금 술은 안 드셨고? 아니, 마시러 가려고. 이제 마시러 가는 거예요? 아침 7시부터 술 마시는 거예요? 진상 손님, 나 이런 손님도 왔다. 아무래도 술 많이 드시니까. 생각보다 외국인들이 좀 많아요. 어, 외국인들 어떤 식으로? 좀 말이 잘 안 통하니까. 아, 그러니까 진상이에요? 어, 여기다! 파리바게트. 봉줄! 봉주, 봉주, 이봉주, 이봉주. 아침부터 굉장히 분주하네요, 여기가. 봉줄, 분줄. 네, 안녕하세요. 선배님은 저랑 옷이 다르시네요. 네. 케이크사예요. 아, 이게 또 나뉘어져 있군요. 네. 안녕하세요, 선배님.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네, 괜찮아요. 이름 모르시죠? 북진이빵 있죠? 피카츄빵. 안녕하세요, 선배님. 지금 교육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요? 원래 생긴 게 좀 이렇게. 아, 선배님, 선배님은 이거 뭐예요? 이거 뒤집어 입으신 거 같은데? 아니 그러면 우리 점장님은 여기서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 오늘 첫 출근했습니다. 첫 출근이요? 다른 매장에 있다가 오늘부로 발령받아가지고. 어? 저랑 동기시네. 야! 어, 좋았어. 이거는 12월 6일까지니까 이걸 뒤쪽에 놔야겠구나. 선임 선수님 한번 배워놓으니까 다른 데서 유용하게 써먹는다. 여기가 그게 좋네. 터치가 없네 선배님들이. 이걸 이렇게 싸우지면 안 돼서. 아 그래요? 부드러운 빵들은 비스듬하게 싸워놓으세요. 알겠습니다. 비스듬하게 세워놓으라. 선배님 비스듬하게 하면 각도를 한 젠트 몇 도 정도가 좋을까요? 30도. 30도. 오케이. 네, 죄송한데 네임텍스죠. 어, 여긴 점장님한테 막 시키네요. 수평적인 구조에서. 그게 아니라 오늘 처음 왔다면서요. 네. 그걸 몰라. 똑바로 하세요. 진열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다 오는 제품이 될 것 같아요. 어, 만들어져서 오는 게 있구나. 그쵸? 아니 이건 구두 상품인 것 같은데 구두예요 이거는? 케이크 아니라? 저는 구두 285로 주세요. 상품이 망가진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주시고 이제 보시면 유통기한이 적혀 있어요. 제품을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되는구나. 맞아요. 같은 이름 아이를 네네. 찾아서. 아하. 오, 약간 진짜 부루마블 같다. 시드니, 카이로다 카이로. 스톡홀름, 스톡홀름. 얘 너무 앞쪽으로. 어떻게 나 건드렸다. 케이크 건드렸어. 케이크 모양 망가뜨렸어. 시크릿 주주 별의 여신 케이크 12월 6일까지 망했다. 케이크 옆으로 흘러 내려갔어. 저기 좌천 시켜주시면 안 돼요? 그런 식이면 아무것도 못하세요. 아, 그죠? 세 개 들어왔는데 하나는 성규 씨가 망가뜨렸고요. 뭐야 뭐라고? 어... 바로 고자질하는 거야? 일러라 일러라 일본 놈. 어서 오세요 파리바게트입니다. 하나씩 집어서 놓으면 돼요? 네. 이거 맛있겠다 진짜. 근데 진짜 냄새가 다 빵 사러 갈 것 같은데 지금? 오 냄새가 미쳤어. 여기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세운 상태로. 오케이 오케이. 그렇죠. 이렇게 사이즈가 맞게 해놓은 거 자체가 되게 재밌다. 지금 막 지수날쑥인데 여기 로고 있는 게 앞이에요. 아 진짜로? 그럼 어떻게? 저 좌천 시켜주세요. 좌천. 이렇게 못하면 좌천 시켜주세요. 괜찮아요. 나중에 저랑 뒤에 따로 가서 얘기하면 돼요. 그런 시간도 있어? 조심해야겠다. 이거 엎으면 진짜 다 가야 돼요. 아씨 불안하게. 아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담스럽네 이거. 오케이. 여기다가? 네, 로고가 앞으로 오게 해서 진열해 주시면 되세요. 오, 선배님도 이거 엎으시면 다 사야 돼요. 예. 지금 엎으면 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오, 하나. 이게 잘 나가나 보다, 많이 있는 거 보니까. 오! 나 안 했어.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울어요? 어, 여기 커피 자국들이 있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잠시만 커피 좀 들어주세요. 펜도 들어주시고요. 네. 언제 오신 거예요, 우리 손님은? 6시? 왜 이렇게 일찍 오신 거예요? 영어 이문학사 과제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어로 한번 인사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오. 그래도 이제 애들이 하나 둘 등교하는 모습 보니까 봄 같은, 새싹 같은 느낌이 나. 지금 낙엽이 다 떨어지고 있네. 야, 추풍 낙엽이. 아, 선배님 가시는구나. 근데 연장 근무 하세요. 안 싫어요. 아, 저기 이제 새로운 매니저님과. 싫어요. 기다렸습니다. 네. 뵙고 싶었는데 뭐부터 할까요, 선배님? 빵포장을. 아, 또 이 시간에 또 새로운 빵들이 나오는구나. 네. 다른 면이 여기를 안 보이게 이렇게 계속 붙여주신 다음에 이거 한번 가시고 깔끔하네.
안녕하세요. 포장이 힘든 바리바게트입니다. 시합 한번 해볼까, 시합? 시합이요?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비싸대기. 정말 진심을 다해서 때려내나요? 아, 당연하죠. 양보 없습니다. 바로 넣어야지. 자, 잠깐만. 아직. 아, 기다려요, 좀. 그렇게 비싸대기 때리고 싶으세요? 시작! 잠깐만. 아씨. 안경 벗으라고요? 진짜. 이쪽을 때려요. 왜요? 그래, 이 화면이 웃기게 나. 왼손이 약한데. 그러니까 이 세계 제대로 한 번에 딱 가야 돼. 그래야 안 아파요, 오히려. 하나. We are lying. 그럼요, 그럼요. 제가 다 팔고 올게요. 안녕하세요, 오대님. 네, 살시차 포카차라고 아주 맛있어요. 어때요? 약간 목이 좀 메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네, 그래서 아메리카노. 이 아메리카노 두 잔 더 주세요. 이것도 내야 되나요? 네, 그건 600원. 괜찮아요? 그럼 다시 똑같이 뱉어내세요. 뭐 하고 계셨어요? 아, 제가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제꺼 앨범이거든요. 오! 지금까지 앨범 몇 장 정도 팔렸어요? 한 100장? 본인이 산 게 몇 장이에요? 50장. 이거 음원 사재기 아니에요? 손님 안녕하세요. 해병대 나오셨나 봐요. 아, ROTC가 초록색이구나. 몇 개냐? 아이고, 안녕하세요. 음료 만드시네, 빵을 안 드시고. 어디 빵? 패션파이. 파리바게트보다 맛있어요? 아, 진짜? 이거는 손가락 다섯 개로 드리니까 핑거파이브. 근데 뭐 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 과제, 학교 가야 되거든요. 무슨 과? 수학과. 진짜로? 저를 한번 그려주실 수 있어요? 핑거파이브. 그림 그리실 때 딱 진지하시네. 저 그림 잘 그리실 수 있게 노래 좀 하나 불러주세요. 배경음악 좀 깔아주세요. 늦게 뻔했던 것처럼. 기대된다. 오, 대박. 너무 잘 그리셨다. 안녕하세요. 여기 너무 조용해서 말 걸기가 미안하다. 혹시 떠들면 제재시켜요? 그 얘기할까요, 저희도? 그게 얘기해도 돼요? 네. 분위기 파악을 못해. 여기가 빵집인 줄 알아요. 공부 중에 죄송하지만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신 메뉴가 나왔는데 맛보시라고. 무슨 공부 중이세요? 아니, 이거 계산기가 좀 처음 보는 계산기인데. 자, 일단 얼마인지 지금 두 개 드셨죠? 이걸 계산을 해보면 78,000원 나왔는데 70,000원만 받겠습니다. 약간 엘사 같은데, 머리가? 레디고 불러줄 수 있어요? 아니, 이번에 노래가 바뀌었던데. 무슨 뜻이야? 언노무 새끼야. 아이스에 누가 얼었냐 이거잖아. 인투디 언논 한 소절 부탁드릴게요. 아, 꼭 불러도 돼요? 아니요. 안녕하세요. 혹시 잠시 대화 나눌 수 있을까요? 아, 네. 이거 시식 하고 있는 메뉴인데 맛있게 드세요. 먹어요? 네, 그럼 벌칙 아니에요. 첫인상이 굉장히 스마트하신 느낌인데 어떤 공부하시는 거예요? 논문 쓰고 있어가지고. 논문 주제는 뭐예요? 소와 심장에 관한 거여가지고. 소와 심장? 혹시 그럼 축산대? 아, 아니요. 소 말고 소와 머리. 의사 선생님이세요, 지금? 아, 네. 어디 학교? 서울대병원에 있습니다. 서울대 나오셨어요? 예. 야, 봐봐, 내 말이 맞지? 내가 분명히 지적이고 스마트하고 아까 저 친구들하고 다르다고 했잖아, 내가. 이거 챙겨봐야겠다. 조용히 치우셔. 애들 공부하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조용히 좀. 어서 오세요, 바리바게트입니다. 오늘 빵 좋습니다. 비싼 거 많이 드세요. 생일 언제세요? 그럼 내년 생일 거 미리 준비하시는 건 어떠세요? 내년 생일 준비하시는 거예요? 제 말 들으셨네, 또. 이건가 보다. 네, 미니케라. 예쁘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사랑하는 애주의 생일 축하합니다. 내년 8월 생일 축하합니다. 당신은 사랑. 어서 오세요. 뭐 필요하십니까? 앤디 워홀의 레드아이. 총 몇 개 필요하세요? 20살. 20살. 막 남자친구도 만나고 그래야죠. 정말 없어요. 이상형. 전화 한번 해볼까요? 진짜요? 연락 잘 안 돼. 근데 어떻게 알아?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아니, 근데 난 최저시급 나와도 나는 만족할 수 있어. 41,750원이니까 8,350원. 만족해. 근데 확실히 내가 빵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빵 냄새가 너무 좋은 거야, 그게. 빵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환영이다. 단점은 포장 많이 하면 파리 바게트. 초 긴 초 하나면 될까요? 오늘 누구 생일이세요? 남친이 10살이에요?
work, work.